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22년 돼지띠 분들 운세를 2월달, 2월상달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돼지띠 분들은 마음을 단단히 먹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사소한 불평이나 무심코 던진 농담으로 친구와 지인 관계가 틀어져요. 항상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잘나서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죠. 그 수에 껴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배려를 받고 도움을 받고 지인한테 어떤 덕을 받았으면 고마움도 표시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한 지인관계가 그르칠 수가 있으니까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음을 단단히 잡숴야 됩니다. 95년생 지나친 승부욕은 몸을 상하게 한다 그랬어. 너무 승부욕을 갖지 마세요. 고집이나 아집이 셉니다, 돼지가. 그래서 지나친 승부욕은 몸을 상하게 한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있다면 마음을 시들게 한다. 곧 뭐냐, 지나친 승부욕은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83년생 무엇을 하든 간에 2월달이 최고의 한 달이 될 겁니다. 일이 잘 풀려나간다. 내가 했던 일,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또 사람을 또 잃어버리는 수에도 껴있지만 그래도 일은 잘 풀려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고사항 잘했으면 좋겠고, 71년생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어떤 것을 기대를 해갖고 일 처리를 함에 있어서 2를 기대했으면 2가 되고 2를 기대했으면 3이 되는 수에 껴있어요. 그래서 참 좋죠. 그렇지만 그냥 하늘에서 뭐 떨어진다고 입 벌려갖고는 안 되겠죠. 노력하는 만큼의 기대치 이상 거를 내가 얻어. 그래서 칭찬받고 대우받는 수에 껴있습니다. 59년생은 애정전선에 문제가 와요. 애정전선에 문제가 오고 누군가 구설에 망신살에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좋은 인연이었던 애정관계, 지인관계가 등을 돌리고 남에 대는 수에 껴있으니까 2월달 한 달 동안 입조심 말조심 잘하세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든 간에 상대방한테 함부로 내뱉으면 안 돼. 나한테 도로 화살이 돼서 나한테 오는 격이야. 47년생 모든 식구들하고 기쁨을 나누면 그 기쁨이 배가 돼. 축하할 만한 기쁜 일이 생겨요. 축하할 만한 일이 가족으로 해서 생기든 지인을 인해서 생기든 또는 내 자체의 문서가 활성화가 되든 내가 투자한 곳에 1원을 투자했으면 4원이 들어와서 되든 내가 남들한테 칭찬받고 대우받고 축하를 받거나 또 남한테 축하를 해줄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2월달에 나쁘지 않고 좋은 기쁜 일이 많이 생기니까 여러분들 지인하고 가족들하고 함께하면 참 좋을 듯해요. 그러니까 2월 상달 돼지띠들 운들 내가 말씀드렸으니까 참고사항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2년 2월달에 좋은 일만 생기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